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네, 북니지의 3D 프린팅 최저가 5색 멀티컬러 프린터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프리퀄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한 9월 달부터 네, 계속 해야지 하다가 밀어놓고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질러 보고자 영상을 남겨봅니다. 최근에 인사이드 3D 프린팅 행사에 갔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멀티컬러 프린팅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특히 스트라타시스에서 내놓은 제품 J55인가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총천연색 멀티컬러가 나오는 정말로 진보된 3D 프린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값은 뭐 1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제 멀티컬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은 많이 오픈소스로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할 거는 그런 와중에 좀 가장 저렴하게 멀티컬러 프린터를 만들고자 한번 네,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멀티컬러의 방식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멀티컬러는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컬러 믹싱 방식, 여러 개의 색상이 들어오고 여기서 하나의 색상으로 모아져서 섞여서 색이 나오는 이런 방식의 멀티컬러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움직이는 헤드에 두 개의 노즐이 달려 있어서 투컬러 프린팅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노즐이 있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두 군데죠. 그래서 노즐 하나에 서로 다른 색깔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컬러 체인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외에도 X축의 움직임에 두 개로 나눠서 하는 IDX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툴 체인저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들인데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프루사에서 내놓은 MMU, 멀티 머티리얼 유닛 혹은 멀티 머티리얼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닛을 가지고 5색 컬러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입양을 보낸 팔레트라고 하는 멀티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서 해당 컬러가 필요한 부분에 미리 이어서 보내놓으면 그 컬러가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 딱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아주 새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MMU 같은 경우도 클론 제품으로 산다고 해도 한 2, 3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팔레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만 원이 넘어가고 국내에서는 또 수입이 지금은 안 되는 가운데 구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멀티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런 Y-스플리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Y-스플리터를 이용하면 투 컬러에 대한 멀티컬러 출력이 가능합니다. 노즐은 하나고 이쪽이 익스트루더 모터인데 이쪽을 돌게 하고 밀어주면 여기에 걸려있는 색깔이 나오고 또 얘를 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터를 움직이면 또 이쪽에 걸려있는 필라멘트가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하드웨어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저가형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드들 중에 하나 골라온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SKR 미니 E3라고 하는 엔더3에 있는 보드를 바로 대체해서 이걸로 갈아 끼워서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32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MKS 로빈 나노 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CS20, CS30 혹은 사파이어 플러스 프로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보드죠. 근데 이 두 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터 드라이버의 슬롯 차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SKR 미니 E3 보드는 인베디드 방식으로 해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보드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모터 드라이버가 딱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MKS 로빈 나노 보드 같은 경우는 XYZE라고 하는 3D 프린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축과 익스트루더에 대한 모터 드라이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투컬러 멀티 프린팅을 위해서 Y 스플리터 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SKR 미니 E3나 뭐 엔더3 기본 보드로는 불가능한 거죠. 두 개의 이스트로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모터 드라이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를 익스트루더 모터로 하면 E0, E1,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색깔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5컬러, 다섯 가지 색깔을 출력 가능한 멀티컬러 프린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드도 불가능하죠. 두 개의 색깔이 맥시멈이니까요. 그래서 5색 컬러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드를 구입해서 씁니다. ThingAndThink의 오스카 보드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런 여러 개의 모터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보드를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모터 드라이버 슬롯이 X, Y, Z를 꽂고요. E0, E1, E2, E3, E4 그러니까 E0부터 E4까지 해서 다섯 색깔이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5색 컬러를 하기 위한 보드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할 것은 최저가 5색 멀티컬러 프린터 만들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드를 구입한다거나 또 프린터에 이 보드를 끼우기 위해서 하우징이나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보드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보드를 가지고 멀티컬러를 할 수 있는 아이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는 투컬러조차도 안 된다고 했던 이와 같은 엔더3 혹은 SKR 미니 E3 보드를 가지고도 멀티컬러를 만들 수 있더군요. 모터가 5개가 있죠? 5색 멀티컬러면 5개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터를 갖다가 동작을 시킬 때 그냥 여기서 하나의 모터 드라이버로 다 연결을 시켜놓고 나눠져 있는 분배되는 것 앞에다가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달아서 첫 번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만 클릭하고 이쪽에 연결이 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신호와 여기 전류들이 이쪽 첫 번째에만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가 움직이고 첫 번째가 다 움직였다 두 번째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떼고 이쪽을 클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멀티컬러에 도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카페와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로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엔더3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버튼을 누르고 그럴 때마다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바뀌도록 한 거죠. 이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총 곱하면 네 가지, 4색까지 가능한 이런 프린터를 만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이런 방식도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드를 바꾸지 않고 스위치만 연결을 해서 모터를 제어한다. 이런 기준에서요. 그런데 스위치를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스위치만으로 5색 컬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장치인데요. 제가 이거 받고 그 주에 토요 라이브에서 한번 이걸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하브로님과 가을언덕님 아이디어를 가을언덕님이 내시고 그걸 또 보완해서 신하브로님께서 이 보드와 이 컨셉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에 있는 게 다 릴레이이고요. 여기에 작은 아두이노 나노로 컨트롤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위치를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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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모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 있는 스위치 하나 얘만 클릭하면요. 아두이노 나노가 제어를 해서 어떤 익스트루드 모터를 움직여줄지 그것을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뭐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스위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시간으로 컨트롤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누르는 시간이 뭐 0.6초? 8초? 이렇게 얼마 동안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익스트루드를 변경하는 방식.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나브로님과 가로느님께서 오셔서 주고 가신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넘었거든요. 빨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가 오색 프린터 만들기 프로젝트. 먼저 프린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린터 중에서 CS20 프린터를 이용하고요. 그 보드는 기본 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모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줄 건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설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는 모터와 익스트루더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터 익스트루더를 설치하려면 프린터 몸체에 설치할 수 있는 하우징을 디자인하고 장착할 수 있도록 해서 5개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CS20의 상단에. 하지만 따닥따닥 붙여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스위치가 하나지만 이것을 CS20의 X축 헤드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장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디자인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Y 스플리터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뭐 싱이버스나 오픈소스로 공유되고 있는 오색 스플리터를 다운받아서 출력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하드웨어는 선 연결하고 그러면 다될것 같아요. 뭐그 위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해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인데 Y 스플리터 방식의 컬러 체인지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컬러 체인지를 할때 노즐에 먼저 박혀있던 필라멘트를 뺐을 때 Y 스플리터에서 걸려갖고 뒤로 백하지가 않는 문제. 그래서 압출 불량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필라멘트에 따른 얄쌍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끝의 모양을 만드는 리트랙션 공식 혹은 조건 이것을 한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직접 찾는 테스트들을 해서 그 결과 값들을 가지고 스타트 G코드와 엔드 G코드를 최적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와 엔드 G코드는 그냥 프린팅의 초기와 엔드가 아니라 필라멘트 체인지에 대한 스타트 엔드 값을 넣어주는 거를 하는데 기존에 제가 멀티컬러를 할때 팔레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 되면 멀티컬러를 출력해야 되겠죠. 멀티컬러 출력할 때 타워를 만들고 하는 것도 팔레트하고는 또 다른 또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텐데 한 번에 끝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상 남겨보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와 또 조언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오색 프린터 오래 가기 전까지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첫 번째 영상부터 정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